그런데 성경은 그래도 그것도 아직 사랑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가 그렇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주는 것은 그것은 감동일 수는 있지만 여전히 자기 이기적인 본능에 뿌리를 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46절에서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지 아니하느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무슨 상이 있겠느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었는데 그게 무슨 상이? 세리도 그래. 세리는 그때 당시에 가장 악한 사람, 가장 나쁜 사람을 상징하는 겁니다. 세리도 그렇게 안 하겠느냐. 자, 그렇다면 도대체 사랑이 뭔가요? 4절부터 7절까지 말씀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리하지 않으며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이게 사랑인 거예요. 이 사랑이 없으면 그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이런 사랑이 가능이나 합니까? 아무리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사랑이 있어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그게 사랑이잖아요. 근데 그 사랑은 마음에 드는 사람, 선하게 산 사람, 착하게 산 사람, 하나님 뜻대로 산 사람을 위해 죽으신 게 아니고 원수 같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 그를 위하여 당신이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어요. 그게 사랑,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에요. 살인자도 사랑한다, 창녀도 사랑한다, 세상 사람 다 버린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나쁜 사람, 그 사람도 주님은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어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사랑의 기준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야, 사랑의 수준이 높은 거구나, 그렇게만 말씀한 게 아니에요. 우리 보고 너도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너도 그렇게 살으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예수님처럼 사랑하지 않으면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사랑의 기준은요,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과 상관이 없는 자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사랑하라는 말은 기준이 하나예요. 예수님처럼이에요. 예수님이 지옥에 갈 죄인을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